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이어 연천군에서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긴급행동 지침에 따라 긴급 살처분 등 필요한 방역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9월 미국 FOMC의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에 대한 수치가 50%를 넘어섰습니다. 사우디 정유시설 피격 사태와 관련해 국제 유가가 급등한 점과 최근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 국면에 진입한 점이 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국내 침투가 가속화되며 국내 OTT 시장 재편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상파 3사와 SK텔레콤이 통합 OTT 웨이브를 선보인 데 이어 CJ ENM과 JTBC도 합작 OTT를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즈 논란으로 상장 폐지 심사를 받고 있는 코오롱 티슈진에 대한 2차 심의가 연기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인보사 임상 3상 재개에 대한 미국 FDA의 결론이 내려진 이후 상폐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밤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김원호 전문가 김동희 대표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이죠. 아싸 인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선 캐스터 소개해 주시죠. 네, 수요일 밤입니다. 오늘 장도 잘 대응하셨나요? 오늘 어떠한 이슈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요. 내일장 투자에 대한 지혜 모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증시를 웃게 할 수 있었던 인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소식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전달해드렸다시피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이 치사율 100%에 이르고 있죠. 이 파주에 이어서 연천에서도 이 확산이 됐다라고 밝혀지게 되면서 우려감이 좀 더 커진 건데요. 자, 이렇게 되면서 장 초반 동물의약품과 닭고기 관련 업체 등이 이틀째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 대부분 이러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주이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우려감 함께 가져가면서 급등의 모습이 포착이 이틀째 됐습니다. 자, 인사 소식 살펴봤고요. 뒤이어서 다음 인사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가요, 향후 3년 동안 1조 원 이상을 더 추가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분야일까요? 보시다시피 콘텐츠 주가 아닐 수 없겠는데요. 방송, 엔터, 미디어 등을 이루는 콘텐츠 관련주들이 이 같은 뉴스에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주력 산업으로 키운다는 건데요. 이에 영화나 음악 관련주들이 오늘 줄줄이 오름세를 기록했던 하루였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주식시장을 아뿔싸 조금 아쉽게 만들었던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아싸 소식입니다. 자, 아래 공포, 이른바 리세션이라고 하는 경기 침체라는 공포가요, 이 월가에서 퍼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10명 중 4명이 내년에는 경기 침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점쳤다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 비율 같은 경우는요, 지난 2009년, 그러니까 10여 년 만에 좀 높은 수치 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요즘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게다가 정치적 이슈들까지 불확실성하고 또 무역 전쟁도 뚜렷한 결론이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좀 더 투자 심리가 약화되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사우디와 관련해서 오늘 또 장 초반부터 큰 움직임이 있었던 섹터 가지고 왔습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석유 시설을 이달 말까지는 복구하겠다라고 발표하자 석유화학주가 장 초반부터 약세를 보인 건데요. 자,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드론 피격으로 줄어든 석유 생산을 절반 이상 회복했고 이달 말까지는 복구를 좀 완료하겠다라는 소식에 오늘 마이너스권에서 거래 마친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장 아싸 인싸 소식 짚어보셨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동물 백신과 닭고기 관련주가 이제 많이 급등세를 보였네요. 그리고 정부의 대규모 투자로 산업 육성에 대한 언급이 되면서 콘텐츠주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월가의 번지는 아래 공포로 인해서 내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사우디의 이달 말 석유시설 복구 언급에 석유와 화학주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전문가님들은 어떤 이슈에 집중하고 계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호 전문가님, 어떤 이슈를 좀 눈여겨보셨나요? 예, 지금 뭐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백신주하고 그 대체 수요가 예상이 되는 닭고기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어제 발병을 확진이 되면서 지금 파주와 연천에 지금 발병을 하고 있는데 보통 잠복기가 3에서 20일 정도, 짧게는 3일, 길게는 20일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달 이번 주 주말이나 그다음에 다음 주 초까지는 확산 여부를 지금 체크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확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이유는 지금 방역을 지금 정부에서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이 방역 범위가 너무 짧다라는 거. 그래서 향후에 실질적인 이 수혜가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사료주 같은 경우는 이 잔반 수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오늘장에서는 밀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아프리카 열병에 걸리면 살처분되는로 인해서 그 돼지의 돈수가 두수가 이제 감소되는 그래서 이 소비가 위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게 사료 관련주로는 수혜가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봤을 때는 백신 관련주 그죠? 이 방역 강화 기대감이 있는 백신 관련주 하고요. 그다음에 이 돼지 수요, 이 돈육에 대한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주에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보여지고요. 그러나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백신 분야에서 지금 이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회사 중에 하나가 코미팜입니다. 코미팜은 2018년 6월 달에 시범 백신을 완성을 했고 지금 중국 측과 공동으로 지금 신약을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가장 앞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 수준이 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돼지고기 이 가격 폭등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ASF로 인해서 이 불안 심리가 있기 때문에 소비를 위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체 수요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신라 SG라든지 마니커 하림 그다음에 이제 정다운 같은 종목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비록 단기적인 급등을 했다 손치더라도 향후에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분야 같습니다. 예. 네,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실질적 수혜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돼지고기 대체제 소비 증가 전망으로 이와 관련된 주식 그리고 또 백신과 관련해서 특히 코미팜에 대해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동희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네. 여러 이슈 중에서 어떤 이슈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인데 좀 다른 좀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것이 그 과거에 일어났던 동물 질병인 이제 구제역이라든지 조류독감하고 어떻게 다른가로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짧은 테마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인 테마로 갈 것인가 이걸 봐야 되는데 구제역하고 그 AI 같은 경우에는 계절이 바뀌면 없어져요. 그렇지만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최초 7일간 이 그 방역에 실패하면 최소 5년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근절하는데 3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확산시킨 주역이 이제 에스토니아인데 에스토니아에서 2014년도에 그 발병해서 에스토니아 전역에 있는 대규모 농장이 920개인데 이 중에서 125개만 남고 전부 초토화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동유럽에서 중국 전역, 러시아 그리고 이게 동진을 해서 이제 북한과 베트남 이쪽으로 이제 계속 넘어왔는데.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전체 사육 돈수의 5%를 살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중국이 기르고 있는 돈육 수가 전 세계 절반인데 이 가운데서 지금 20%가 영양권에 들어가 있어요. 이 나라들이 베트남이나 에스토니아나 중국이나 왜 그 확산을 방지하는 데 실패했냐면 방역을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가운데서 가장 큰 입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독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방역을 잘하면 지금 치료제나 백신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방역을 잘하면 상당히 효과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찌됐든 간에 이걸 막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여러 가지 뭐 소독제들을 지금 살포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 정부 차원이 아니라도 일반 농가에서도 스스로도 이 그 소독제를 구입해서 지금 이제 그 살포하고 있는 이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주는 저는 방역주라고 좀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장기화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는 이제 7일 정도 안에 결정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확진이 나왔기 때문에 향후 한 5일 정도 일주일 안에 더 이상 확진 농가가 안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장기적으로 넘어간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삼겹살 값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걱정만 했는데 전문가님들은 역시 거시적 관점에서 좀 보시네요. 그래서 유럽 경우 발생 이후 근절까지 30년이나 소요됐기 때문에 이렇게 초기 방역이 중요한데 방역 관련주가 앞으로 실질적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아싸 인싸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선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장을 뒤섞인 투데이 핫 종목 다섯 가지 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로 가지고 온 종목은요, 바로 체시스입니다. 자, 치사율 100%의 아프리카 돼지 열병, 경기도 파주에 이어서 연천까지 확산이 되면서 오늘 관련주 이틀째 급등 움직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체시스 역시 돼지 열병 관련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죠. 오늘 구제역 방역 특허를 보유한 체시스인데요. 오늘 가격 상한 제한폭까지 꽉꽉 채워진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800원에 종가를 형성하면서 급등의 모습 그대로 실현한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자, 코오롱 생명과학, 오늘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회사인 코오롱 티슈진의 상폐 심의 일정이요, 좀 미뤄진 겁니다. 기간이 10월 11일까지로 미루어졌는데요. 이 같은 공식 나오게 되면서 코오롱 생명과학이 급등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급등했는지 볼까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요, 9.84% 뛰어 올랐습니다. 17,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한창 가지고 왔는데요. 자, 금강산 관광 수혜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뉴욕을 방문하는데 이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이 한국과 미국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좀 회수해달라라고 요청을 할 것이 가장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럼 이렇게 대한 대항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관계 개선을 좀 더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개성공단 재개 등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이와 같은 기대감 가져가면서요. 오늘 15% 가깝게 뛰어오른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금강산 관광주 4,240원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종근당 홀딩스 역시 가지고 왔습니다. 종근당 홀딩스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종근당 건강과 종근당 바이오인데요. 자, 이와 같은 자회사들의 고성장 실적이 좀 점쳐지고 있는데 너무 종근당 홀딩스가 저평가에 있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투자 심리가 좀 더 되살아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전망 함께 이어지면서요. 오늘장 7% 가깝게 뛰어 올랐고요.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도 체크가 됐습니다. 종가 보시겠습니다. 98,9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웅진코웨이인데요. 자, 웅진코웨이 국내 1위 렌털 업체입니다. 자, 그런데요. 웅진코웨이의 매각 본 입찰이요. 좀 미뤄졌습니다. 10월로 미뤄지게 되면서 웅진코웨이가 좀 약세 움직임이 좀 보이던 하루였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좀 2% 가깝게 좀 미끄러지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8만 500원까지 떨어진 모습 오늘장에서 체크가 됐습니다. 오늘장 투데이 핫 종목 짚어보셨습니다. 네, 호재로 인해서 체시스와 코오롱 생명과 급등을 했고요. 또 금강산 관광주인 한창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저평가 이슈로 종근당 홀딩스도 상승을 했네요. 하지만 웅진코웨이는 매각 입찰 지연으로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쟁쟁한 핫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문가님들이 궁금해하시는 핫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원호 전문가님, 하나만 선택하셔야 되는데 어떤 걸 선택하셨나요? 예, 앞서 언급드렸던 ASF 관련주로서 체시스를 한번 선택을 했습니다. 체시스는 원래 자동차 이 앞에 있는 이 프론트 서스펜션하고
뒤쪽에 있는 리어 서스펜션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이 자동차 부품 전문 회사죠. 네. 그런데 오늘 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체시스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자회사인 네일 바이오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지분율을 17.6%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특히 구제역 방역 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프리카 이 돼지 열병과 엮여서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잠깐 볼게요. 이틀 어제 확진이 되면서 이틀 연장 지금 점 상한가로 지금 날아가고 있죠. 물량이 상한가 시가에 시작을 하고 물량을 안 주고 그냥 점으로 상승하는 모습인데 차트를 보시면 악고점 지난번에 6월 달에 형성한 고점이 2960원입니다. 현 상황이라면 내일 이 가격은 무난히 통과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예상이 되죠. 그리고 월봉을 잠깐 볼게요. 2960원을 돌파해서 안착하는 흐름을 보인다면 주봉상에 나와 있는 4140원이 2015년에 형성한 고점인데 거까지도 열어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나 이제 단기적으로 이건 보유자의 영역이지 추격 매수를 하는 그런 이 신규 매수 접근자는 기다렸다가 지금 앞으로 진행되는 그런 상황을 보시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ASF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느긋하게 접근해 보시기 바라고 홀딩자는 지속 보유 바랍니다. 네, 체시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동차 관련 주인데 자회사 넬바이오텍의 지분 보유가 부각되면서 또 체시스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추격 매수는 피하시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느긋하게 좀 다가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김동희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핫한 다섯 가지 종목 중에 어떤 거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저도 체시스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역시. 네. 주제를 동일하게 잡았듯이 체시스가 시장에 가장 독보적인 관심사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체시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가 이제 방역 업체가 있는데 지금 방역 관련 주가 대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그 이유가 시장에서 그대로 좀 투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체시스가 실질적인 수혜 여부를 떠나서 이게 가장 대장주가 된 이유는 시가총액이 작고 이게 올라가기 전에 200억대였어요. 그리고 유통 물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고점 때가 2,900원대인데 2,900원대에서 이게 거래량이 1,400만 주짜리 주식이 거래량이 2,200만 주가 터졌었습니다. 근데 어제 상한가 갈 때 거래량이 50만 주, 오늘 상한가 갈 때 37만 주밖에 거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내일 꼬꾸라질지 며칠 더 가다가 꼬꾸라질지 얼마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주식경원에 주가는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게 이제 그동안은 이틀 동안은 거래량이 안 나왔지만 만약에 향후에 앞으로 이제 내일이 됐건 모레가 됐건 간에 거래량이 전고점 때 나왔던 2천만 주 정도 수준이 크게 터지면서 변동성이 커지면 일단 그걸 단기적인 매도 신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급등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면 매도 신호가 나오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번져 나간다면 조정 이후에 재매수할 기회는 주겠죠. 그렇지만 체시스가 지금 대장이기 때문에 체시스가 무너지면 다른 종목들도 무너진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체시스에 대한 두 분의 다른 분석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작은 시가총액과 유통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특징주까지 짚어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바로 그 시간이죠. 스탁세일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엄청난 전문가분들 나와주셨는데요. 어마어마한 종목까지 함께 가지고 나와주셨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스탁세일즈 잠시만 기다려주시면서 역시 응원해보도록 하시죠. 자, 저희 머니W는요. 매일 시청하고 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매일매일 승자가 공개가 됩니다. 승자가 공개되면요. 다음날 열리는 장중 무료방송을 진행해주시는데요. 무료방송 함께하면 혜택이 있죠.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무료 방송에서는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되셨을까요? 저희가 추첨을 했는데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축하드립니다. 끝자리 번호 1457님이시네요.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저희 머니W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스탁세일즈 시작해보기 전에요. 지난주 수요일 날 나왔었던 종목들 움직임 한번 살펴볼까요? 또 승자는 누구일지요? 화면 보여주세요.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네, 김동희 대표가 가지고 와 주셨던 위지윅 스튜디오가요. 와, 19% 9월 18일 고가 기준으로 뛰어 오른 모습 체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한일화학 가지고 와 주셨던 김원호 전문가 3.18% 한일화학도 올라온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승자는요? 네, 축배를 들어라. 이번 주 우승자는 김동희 대표셨습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또 승자를 확인하고 나니까요.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게 될지 궁금해지지 않으신가요? 제가 힌트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바로 종목 확인해보러 가보시죠. 네, 수요일에 만날 수 있는 우리 전문가분들 나와주셨습니다. 자, 먼저 주도주 발굴의 대가 김동희 대표가 가지고 오신 종목 제가 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힌트가 너무 쉬워서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종목이 있으실 거예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두 글자인데요. 경업주 관련해서요. 이 해충을 박멸시킬 수 있는 농약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과연 어떤 회사인지, 어떤 종목인지 조금 생각이 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풀네임과 함께 스탁세일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다른 전문가분들께서도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오늘 단타의 기적 김원호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오늘 김원호 전문가가 가지고 오신 종목은요. 짜잔, 바로 다섯 글자입니다. 좀 힌트를 준비했는데요. 들려드릴게요. 자, 복지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입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들의 워라벨을 위해서 좀 기업 복지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하는데 옆에 빅쇼트라고도 보이시나요? 영화 빅쇼트 혹시 보신 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 빅쇼트에 나오는 그 주인공, 그 모티브로 한 주인공이 실존하는 인물인데요. 그 인물이 대표로 있는 미국의 헤지펀드사가 이 종목을 지분을 좀 취득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어떤 내용일지 좀 더 궁금해지는데 잠시만 기다리시면 역시 스탁세일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김원호 전문가께서는 내일 장중 무료방송 진행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시크릿 종목과 함께 여러분 궁금하신 점 있으면 종목 상담도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김동희 대표와 함께 경협주 먼저 스탁세일즈 시작해보도록 하죠.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스탁세일즈 오늘의 우승자 김동희 대표님과 함께할 텐데요. 자, 종목을 소개하기 전에요. 2주 전에 소개해드렸던 위직 스튜디오가요. 무려 19% 이상의 수익을 올리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속 갖고 있어도 되는지 전문가님의 리뷰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위직 스튜디오는 말씀드리고 계속 올라왔어요. 추석 연휴 기간을 빼고 거의 매일 올라오다시피 해서 제가 목표가를 18,000원을 말씀드렸는데 17,850원까지 한 150원 정도 남겨놓은 구간까지 이제 올라왔는데 위직 스튜디오는 제가 말씀드릴 때 그 넷플릭스의 대항마로서 디즈니가 이제 새롭게 경쟁 체제로 들어가는데 디즈니의 유일한 한국 벤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너무 좀 가파르게 올라온 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에서는 1차적으로 매도를 해주시고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으로 옮겨가는 전략 취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수익 보신 분들은 매도를 하시고 오늘 종목으로 체인지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더 궁금하시죠?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스탁세일즈 종목은요, 경농입니다. 이름에도 알 수 있듯이 이 농업 관련 제품을 만드는데요. 이 그 만에 농업 기술력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데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도 좀 궁금한데 그리고 최근에 남북경협주 테마 이슈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뭐 이슈가 나오면서 부각을 많이 받았거든요. 전문가님, 왜 이게 이 테마에 속하게 된 건가요? 이제 그 북미 실무회담이 이제 9월 말에 로 임박해 있죠. 이거는 거의 뭐 기정사실화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정에 맞춰서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테마주가 빨리빨리 돌아가잖아요. 네. 여기에 적응을 못하면 여기에 적응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 말씀드리는 이런 아까 위지역 같은 종목도 그렇고 그 전에 종목도 그렇고 이 그 빨리빨리 발을 맞춰 들어가면 지금처럼 좋은 그런 구간이 없어요. 네. 예전에 뭐 삼성전자가 1년 내내 오를 때는 개인들이 지수는 올라가는 재미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뭐 최근처럼 오히려 테마주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장이 개인들한테 이제 그 발 빠르게 움직이는 개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수익을 지금 안겨주는 그런 해피한 장입니다. 오히려 대형주 장세에서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더 돈을 벌 수 있죠. 그렇지만 개인들은 손가락 빨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같은 장이 오히려 더 좋은 장이고 그럴 때 지금 이제 한 이틀 동안은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거의 급하게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는 내일 정도 수준부터는 오늘 이미 오후장에서 이제 대북 관련 주들이 지금 움직이면서 시그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일 정도부터는 이제 월말을 앞두고 이제 그러한 이슈에 맞춰서 새롭게 좀 그 경협주들이 모멘텀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번에 그 전과는 다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트럼프가 존 볼턴 네. 강경파죠. 그러니까 존 볼턴 보좌관을 경질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네.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볼턴이라는 사람은 그냥 미국 행정부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군산복합체의 나라죠. 그러니까 이 방위산업이 국가의 엄청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국가인데 이 군산복합체를 대표해서 들어가서 너 그 트럼프 옆에서 견제해라라는 임무를 갖고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날려버린 거예요. 트럼프가. 네.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총기협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네. 미국에서 총기로 하루에 사망하는 사람이 연간 뭐 몇만 명,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죽는 숫자 거의 비슷할 정도로 총기로 하루에도 뭐 몇십 명씩 사망을 하고 있는데도 총기협회를 못 건드리잖아요. 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군산복합체를 지금 트럼프가 건드릴 정도로 볼턴을 날려버렸다는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그만큼 강력하게 내년도 대선 재선을 위해서 북한과의 어떤 실마리를 찾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죠,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있네요. 의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게 필요 없고 이 볼턴을 날린 것 자체는 어마어마한 이 그 트럼프의 메시지다. 그리고 북한에서도 볼턴 계속해서 나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그 말을 지금 들어준 거 아니에요. 이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양국의 뜻이 맞아서 9월 말에 실무협상을 들어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동안에 채찍을 내밀었기 때문에 뭔가 당근을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근을 주는데 첫 번째 당근은 아마 인도적 지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다른 거는 뭐 이런 게 인프라를 온다든지 뭘 하는 거는 개성공단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굉장히 지금
어떤 제재와 복잡한 그런 얽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인도적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부담이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들어갈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커요. 그러면 거기에만 대표적인 주자 경농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의 그 뒷배경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오늘 오후장부터 대북, 남북 경협주가 슬슬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것도 대표적인 게 경농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언뜻 듣기로는 인도적 차원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인도적 지원이죠. 인도적 지원. 네. 인도적 지원에서 이 남북 경협주가 그 경농이 부각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이제 그 이 테마주잖아요. 네네. 경협주도 하나의 테마주인데 뭐 아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뭐 체시스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듯이 가장 먼저 반응하는 종목이 대장주입니다. 경농은 인도적 지원 얘기하면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봐도 이제 그 실질적으로 히스토리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북한의 소나무 재선충과 관련돼서 이제 그 재선축 공동 방제용 약재를 50톤을 북한에 지원했는데 이때 이제 뭐 그 경농이 두 배 가까이 날라갔죠 그때. 네. 그러니까 이런 히스토리가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어떤 대북 모멘텀이 발생을 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가스왕 철도 주다 그러면 철도 관련된 이벤트가 있을 때 올라가고 가스왕이다 그러면 러시아 가스왕이다 그러면 가스왕 관련 이벤트가 있을 때 올라가고 뭐 개성공단 관련주는 개성공단 관련된 이벤트 했을 때 올라오고 이런데 네. 경농은 어떠한 모멘텀이 나와도 가장 먼저 가요. 좀 신기한데 뭐 철도면 철도 그쵸, 건설 이렇게가 아니라 경협주의 네. 사실상 뭐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이고 대장주라고 보면 그쵸, 되겠네요. 그래서 이 경농이 지금 어떠한 측면에서 뭐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그 시장을 통해서 그동안 몸으로 체험하는 거는 뭐냐 바로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경농은 가장 먼저 움직인다라는 거고.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지금 경농이 또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제 경농 유통 지식도 많지 않고 신용 비율도 대북 주식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장주 남북 경협주가 올라가면은 무조건 경농은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또 아직 끝나지 않는 게 미중 무역 분쟁이잖아요. 이 이슈와 관련해서도 수혜를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전문가님 어떤 수혜를 받는 건가요? 지금 그 지난번에 이제 그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증시에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화돼가고 있죠. 네. 근데 이런 가운데서 지난번에 이제 히토리에서 이제 옮겨가는 게 대두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서 뭐 그러기 때문에 농업 관련주로 트렌드가 옮겨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변수가 상수가 된다라는 말이 인상 깊은데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의 반사 이익까지도 경농이 챙겨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앞으로 상승할 일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 이 경농에 대한 투자 포인트 바로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김동희 대표가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바로 경농이었습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 있는지 다양했는데요.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시죠. 자, 판례 봐주실까요? 자, 경농 같은 경우는요. 이제 북미 실무회담이 임박해 오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경협주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심지어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턴 보좌관 경질까지 했기 때문에 이게 커다란 메시지다라고까지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경협 관련해서요. 이 인도적 지원하면 이 경농을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것이 아마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종목에 대한 이유도 차근차근 짚어주셨어요. 자,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초반에는 이제 히토류 가지고 싸움이 일어났지만 이제 그것이 대두 분야로까지 확산이 되면서 농업 전반적으로 가장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농업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것과 관련해서 경농을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이쯤에서요. 김동희 대표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죠. 김동희 대표님, 네. 추석 잘 보내셨나요? 네, 너무 잘 보냈습니다. 아, 너무 잘 보냈어요. 어떤지 얼굴빛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북주라고 하면요. 이러한 모멘텀 하나만 가지고 가기엔 너무 금방 올랐다가 금방 식었다가 하는 것들이 있어서 사실 좀 불안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다른 모멘텀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있는지 좀 여러 가지 대외적 배경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 경농이라는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네.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농약 분야에서 거의 뭐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독점적 지위. 예, 제가 뭐 강조 드렸죠.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뭐 역사를 또 자랑하는 종목이고요. 근데 그 실적도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처럼 뭐 적자가 난다든지 펀드멘탈이 빈약해서 뭐 올랐다가 원위치로 오고 이런 게 아니라 뭐 가장 빨리 올라가고 가장 덜 떨어지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 모멘텀도 충분하고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왕 그 우리가 대북주를 고른다면 가장 탄력적이고 실적도 받쳐주는 경농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흔들리지 않는 기본기가 탄탄한 기업 경농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상승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지금이 매수 타이밍인지 이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매매 전략 좀 알려주시죠. 매수 타이밍인가 제가 아까 그 위지역도 팔고 가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바로 갈아타면 네. 되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그 목표 가격하고 손절 가를 좀 말씀드리면 손절 가격은 한 15,000원 선 그리고 목표 가격은 19,500원 전고점 근처인데 한 2만 원대 정도 되는데 좀 낮게 잡아서 19,500원 정도 잡고 오늘 종가를 매수가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경농 바로 체인지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정말 주의 깊게 내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손절가 15,500원이라고 하신 거 맞나요? 15,000원이요. 15,000원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매매 전략을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투자 포인트까지 묶어서 두 번째 정리 들어갈게요. 네. 경농 저와 함께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시죠. 자, 투자 포인트 좀 한 판넬로 정리를 했는데요. 보실까요? 자, 최근에 있어서 북한과 미국 실무회담이 임박해오고 있고 또 경협 관련해서는 이 인도적 지원 1순위는 바로 이 농업 관련주 경농이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쪽에 좀 더 이 섹터에 좀 더 관심을 가져봐라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매수가는 종가 그대로 16,350원 가져가시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요. 목표가가요. 19,500원이고요. 손절라인이 1,500원입니다. 이 부분 잘 체크하셔서 경농에 대한 투자 포인트 잘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남북경협의 대표주 경농이었고요.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스탁세일즈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김원호 전문가님과 함께할 텐데요. 오늘의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지웰페어입니다. 이름처럼 복지와 관련되고 들었는데 이 선택적 복지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한다라는 게 이 복지제도가 어떤 건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복지 관련 회사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 회사는 복지 사업하고요, 헬스케어 사업, 그다음에 글로벌 유통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런데 특히 이 선택적 복지 시스템을 개척한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선택적 복지 시스템이란 뭐냐? 이게 선진 기업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복지 시스템이죠. 그래서 기업이 사전에 어떤 이 체계화하고 설계한 이 복지 이 환경 속에서 이 임직원들의 선호도라든지 그다음에 생활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복지를 선택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 분야의 선도 기업이고 주도하고 있는 기업인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 맞춤형 서비스인 웰트리를 기반으로 해서 모바일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멤버십 시스템, 그 다음에 퇴직자를 위한 퇴직자 이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해 복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풍부한 이 운영 노하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적 인프라가 굉장히 발달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선택적 복지 후생, 이쪽 분야에서 컨설팅과 시스템 구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주도적인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 이 회사는 주요 고객사를 국회 사무처와 같은 이 정부 유관기관과 대기업, 그 다음에 공기업, 그 다음에 국내 유수의 중소기업의 이 100만 명이 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다음에 헬스케어 이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글로벌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 이 유통 이 아이템 판권을 확보를 해서요. 그것을 국내 수입을 해서 판매를 통해서 이 MS를 향상시키는 글로벌 인바인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에 역량 있는 파트너사와 제휴를 통해서 고품질의 이 제품을 생산을 해서 해외 시장에 납품을 하는 글로벌 아웃바운드 사업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 활동을 통해서 2018년에 매출액이 지금 731억에 영업이익이 70억을 달성을 했는데요. 올 2019년에는 393억 매출액, 전년도 매출액이 70억인데 반기 매출액이 지금 61억 정도 이러면서 이제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선택적 복지 제도와 관련된 일도 하고 또 헬스케어 관련 사업도 하고 정말 활발하게 이 복지 관련 일을 하고 있는 회사 이지웰페어인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지웰페어와 관련돼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영화 빅쇼트와 관련된 회사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경제 TV MC다 보니까 이 빅쇼트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이 2008년 금융위기 때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크게 성공을 해서 미국의 대형 펀드 회사를 만든 이 회사가 여기 이지웰페어와 연관이 있다는데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8년에 전 세계 금융 위기가 왔죠. 네. 그런데 영화 빅쇼트 2016년에 개봉한 빅쇼트의 그 주인공인 마이클 제임스 비버죠. 네. 외국 이름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데 마이클 제임스 비버라는 이 의사가 이때 금융 위기를 예측을 하고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과열돼 있는 붕괴를 예측을 하고 신용 부도 사업에 61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61억을. 와. 그게 자그마치 489%의 수익률을 내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얼마예요? 네. 3조 이상의 수익률을 내면서 네. 그 어려운 시기에 특히 모든 미국의 대형 기관 투자가들이 네. 전혀 예측을 못했던 와. 그런 상황에 예측을 한 선수가 이 양반입니다. 상상만 해도 기분이 예. 좋은데 그런 그 영화 보면서 그 감탄을 하셨겠어요. 예, 저도 아무래도 이쪽 분야에 있다 보니까 네. 영화를 몇 번 봤어요. 네. 재미는 별로 없었어도 그래도 그러한 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난세의 영웅이 탄생한다 이런 의미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빅쇼트의 주인공인 마이클 제임스 비버가 미국의 대형 헤지펀드의 대표로 있습니다. 회사는 사이언 애셋 매니지먼트의 대표로 있는데 지난번 인터뷰를 통해서 이 비버는 미국과 한국의 저평가된 이 스몰 캡 종목에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네. 그래서 비버가 선택한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예, 5.27%의 지분율을 사이언 애셋 매니지먼트가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비버는요, 저평가와 이 저평가된 종목을 선호하고요. 그 다음에 작은 종목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복지몰을 운영하고 있는 이지웰 페어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저평가된 상황이고요. 이 업황의 성장률이 미국 같은 경우 이 10년 동안 연평균 30%의 이 성장률을 보여줬다라는 점. 그리고 글로벌 기업 중에서요. 일본에 있는 베너핏 원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주가가 6년 만에 700%의 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매출 성장률보다는 영업과 영업이익 성장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가총액이 1,080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평가 국면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빅쇼트의 주인공이 저평가된 이지웰페어를 딱 알고 콕 집어서 이제 투자를 해서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런 호재가 있는 것도 알겠지만 주가는 사실 차트의 흐름도 중요하잖아요. 기술적 분석으로 딱 봤을 때 이 지금 구간이 매력적인 구간인지 전문가님 궁금한데요.
예, 아주 매력적인 구간이죠. 뭐 네. 급등하는 그런 모양은 아직 안 만들어 놓고 있지만은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아까 언급드렸던 사이언 에셋 매니지먼트의 5.27%를 포함해서 네. 지금 현재 외국인의 지분율이 22.7%입니다. 대주주주 지분율이 지금 24%인데 여기서 지금 사이언 에셋 매니지먼트사가 지금 단순 투자 목적으로 종목을 매수했다 그러지만 이게 나중에 경영 참여의 이 언급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지금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멋진 위치에 있다. 특히 주봉상으로 지금 모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매수 조건은 맥점의 이 가격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맥점의 가격 포인트다라고 딱 집어주셨습니다. 그만큼 매력적인 이 종목 궁금하시죠? 투자 포인트 다시 묶어서요.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김원호 전문가가 가지고 온 오늘의 종목 과연 어떤 거였을까요? 저와 함께 투자 포인트 정리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짜잔, 판넬 한번 봐주실까요? 자, 이지웰페어 보시겠습니다. 자, 기업과 사회 복지 서비스를 관련해서 우리가 기업 복지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 보시면 선택적인 복지를 한다라고 해서 카페테리아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카페에 가서 내가 원하는 기호에 따라서 시켜 먹듯이 복지 또한 그렇게 내가 좀 받아가겠다. 그래서 워라밸을 추구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비중 있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줬었는데요. 사이언 에셋 매니지먼트, 영화 빅쇼트, 전문가님은 좀 재미가 없어도 그래도 관심 있게 보셨다고 했지만 이 빅쇼트의 주인공이 대표로 있는 곳이 바로 이 사이언 에셋 매니지먼트였죠. 한 지분율이 5.27% 정도로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요. 이 부분까지 함께 살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적 분석도 해주셨는데요. 지금이 매수 맥점이다라고 얘기 해주시면서 이번 주 매수 시그널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김원호 전문가께 질문 해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예. 역시 추석 잘 보내셨죠? 예, 덕분에. 덕분에? 저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제가 또 질문이 있는데요. 이 위즈웰페어 살펴보니까요. 이 12 물량이 전환가액이요. 5,555원. 예, 비중이 맞습니다. 9%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아직 미전환 상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물량 부담이 있는 건 아닌지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 찍어주세요.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지만 현재 외국인의 지분율과 성장성을 감안하면은 현 구간대에서 이게 매물화될 가능성은 좀 극히 낮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량 부담 큰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가격 전략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예, 현재가가 9,900원인데요. 9,900원부터 매수 접근 하시고요. 악고점이 지금 1,400원입니다. 그걸 통과한다면 13,500원까지 목표가 설정해서 보시고 단 손절가는 8,500원 기억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매 전략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투자 포인트와 매매 전략까지 묶어서요. 두 번째 정리 들어갈게요. 네, 이지웰페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저희가 쫙 깔끔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미국의 헤지펀드에 있어서도 지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까지 계속해서 잘 체크해 주셨고 기술적 분석까지 잘 해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투자 포인트 가져가면 좋을까요? 매수가는 9,900원이었는데요. 목표가가 13,500원까지 돌파할 수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자. 그리고 손절 라인은 8,500원입니다. 이 부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빅쇼트 영화 주인공이 콕 집은 이지웰페어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네, 방송이 끝나고도 오늘 나온 이슈와 종목들 궁금하시죠? 그리고 또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내일 오전 9시부터 열리는 김원호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에 함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